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져온 거는 저번에 생박 때 약속 드린 대로 젠 플러스 CPU 장착했을 때 메모리 국민 오버클럭 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은 삼성 C다이 메모리 8기가 곱하기 2개.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죠. 그 기준에 부합할 때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드는 한개 빼고 전부 다 B45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검은 화면일 때 컴퓨터를 키고 디렉터 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MSI 바이오스 진입을 합니다. 이 바이오스 초기 화면이 이 화면인데, 여기서 어드밴스, 이제 F7번 누르면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F7번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서 OC 항목 눌러주세요. OC 들어가시면 항목이 여러 개 뜨는데, 이 중에서 어드밴스드 CPU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면은 메뉴가 뭡니까? PBO. 예. Precise Boost Overdrive입니다. 요거를 변경해 주세요. 뭘로? Enable로. 자, 그리고 바꾸고 난 뒤에는 그냥 ESC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자, 변경하셔야 되는데 나와서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DRAM Frequency. 그러니까 DRAM 클럭을 변경해 줍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올라가요. 아니면 엔터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3600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8기가 2개, C다이 같은 경우에는 3600이 들어갑니다. B450 보드에서. 그 다음에 FCLK, Frequency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Infinity Fabric이라는 거를 그 클럭을 올려주는 거예요. 램의 절반을 딱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동기화예요. 그래서 3600과 1800을 각각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Advanced DRAM이라고 적혀있는 걸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메뉴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CR, CL, RCD, 그리고 뭐 RP, RAS인데, 요게 순서대로 위에 거는 그냥 오토로 두셔도 되고, 2로 두시면 좀더잘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3600이 잘안 들어가신 분만 2로 두시고, 그거 아니면 그냥 오토로 두시면 돼요. 일단 CL은 18로 둡니다. 저 못하는 거예요. 18로 바꾸고, RCD 21, 그리고 RCD, WR도 21, RP도 21로 둡니다. 다 21로 두고 RAS만 44로 둡니다. 원래 RAS는 위에 거두개 합을 올리는 거라서 뭐 42가 정석이니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 42 넣어도 되고 44 넣어도 되는데, 제가 44 넣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43이니까 약간 더 주는 게 여유로워서 그래요. 뒤에 항목들은 RC만큼 프레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18, 21, 21, 21, 44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내려가서 여기 보면은 하단에 DRAM 볼티지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DRAM 볼티지. 여기서 수동으로 1.35를 적어주세요. 1.35.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F10번을 누르면은 방금 전에 화면이 빨리 지나갔는데, 내가 바꾼 항목이 뭔지 쭉다 나와요. 보이시죠? 쭉 바뀐 게 나오고, MSI보드는 여기 좀 편해요. 그리고 F1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재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MSI보드 오버클럭은 끝이 난 겁니다.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가바이트 보드도 딜리트 키 누르세요. 그러면 이 화면에 들어가요. 이 화면에서, 자, MIT 화면 쪽에서 변경을 합니다. 일단 메모리 세팅을 들어갈게요. 메모리 세팅에서, XMP 메모리면 여기서 XMP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시고요.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 여기서 배율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쭉쭉쭉 눌러서 36까지. 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거 아까 똑같죠? CL, 뭐 RCD, 그리고 RP, RAS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뭐겠죠? 18, 21, 21, 21, 44. 그대로 두고 밑에 나머지 램타는 무시합니다. 주요 램타만 바꾸는 거예요.
굳이 나머지는 안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D램 볼티지. 방금 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나요? 어드밴스 볼티지에 들어간 거예요.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에서 D램 볼티지를 변경해 줍니다. 똑같이 1.3으로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B450 보드 4대 회사 전부 다 비슷비슷하게 램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얘는 왜 PBO를 안 키나요? 기가바이트 보드 특성이 PBO를 키면 오히려 올코어 부스터가 덜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면 싱글코어 부스터가 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PBO를 기본 설정이 오토로 두고 쓰셔야 됩니다. X570이든 B450이든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보드만큼은 굳이 PBO를 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끝났죠? 여기서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뭐 하나를 빼먹었네요. 네 번째 항목 들어가서 AMD CBS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PBO는 굳이 안 키더라도 XFR 들어가서 여기서 FCLK 아까 MSI 보드도 바꿨잖아요. 이거 1800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뭐다? 램이랑 1대1이다.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똑같이 F10번을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수스, 에이서스죠. 에이서스로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에이서스가 15년도까지만 해도 아수스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터프보드거든요.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리트 키 누르면은 화면이 바이오스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려면 F7번 누르면 됩니다. 밑에 적혀있죠? F7번 누르시고요. 모두 변경이 됩니다. AI 트위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얘가 제일 편해요. 메모리 프리퀀시, 그러니까 메모리 클럭이 제일 위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우선 바꿔줍니다. 뭘로? 3600으로. 그리고 FCLK,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인피니티 패브릭이에요. 똑같이 바꿔줍니다. 뭘로? 1800으로. 그 다음 뭔가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PBO 항목이 그냥 눈에 보이게 나와 있어요. 엔터 치고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면은 맨 위에 항목 enable로 바꾸면 돼요. 자, 바꾸고 나왔고요. DRAM 타이밍 컨트롤 있죠? 이거 들어가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이 다 똑같아요. 얘도 여기 CL 뭐그 뒤에부터 RCD 차례대로 있어요. RCD 이거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옆에 거안 읽어주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18, 21, 21, 21, 44. 다 똑같이 넣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세부 램타는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조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오버클럭 하기만 어려워져요. 실제로 게임 프레임이 얼마 차이 안 나요. 레이턴시는 줄어들지더라도. 예, 그래서 저 주요 램타만 손을 대시고 쭉 내려가시고요. D램 볼티지 여기 들어가서 똑같이 1.35 기입을 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전압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키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변경이 안 되면은 엔터 눌러서 기입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에요. 아수스도 F10번 누르면 세이브하고 다시 시작인데 이 경우 내가 바꿨는 게 뭔지 MSI랑 똑같이 나와줍니다. 편하죠? 자, 이렇게 4대 회사의 램 오버클럭 하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어요. 방법은, 아니구나. 에즈락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에즈락과 한번더 봅시다. 자, 에즈락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꼭 에즈락 로그가 뜨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딴 보드들은 미리 눌러도 되는데, 에즈락 보드는 미리 누르면은 가끔 검은화면에서 그냥 프리징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 방금 전에 에즈락 로고가 보이고 난 뒤에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딜렉트 키 누르면은 자 똑같이 바이오스 들어가십니다. 얘도 OC 트윅에 들어가면은 메모리 오버 항목이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DRAM 프리 키시부터 변경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아수스랑 보드 항목이 상당히 비슷해요. 3600.
그리고 DRAM 타이밍 바꾸는 데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옆에 거안 읽을게요. 18, 21, 21, 21, 44 넣습니다. 얘는 밑으로 내리는 걸두번 눌러야지 내려가져요. 한번 누르고 내려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손을 대지 않고요. 그대로 나와서 이제 DRAM 볼티지를 바꾸겠죠. 램 전압력 1.35 똑같이 넣습니다. 얘가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기입이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셨고 1.35를 적고 엔터를 누르면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안 된다고 하신 분인데 빨간색으로 나와도 겁내지 마세요. 절대. 어차피 문제 없어요. 한두 개한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드밴스 들어가셔서 AMD CBS 다들 똑같아요. 이제 AMD CBS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NB-IO 쪽에 들어가 주세요. IO 쪽이 그 아까 전에 인피니티 패브릭하고 관련 있는 쪽이거든요. XFR 누르시고요. 그리고 FCLK 이걸 바꾸면 됩니다. 바꾸고 난 뒤에 1800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PBO도 켜줍니다. 이제 똑같이 다 바꾼 거예요. 저장, F10 누르고 저장하고 나오면 변경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4대에서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3600이, 자자 잡고 그러는데, 3600이 어떤 램이 들어간지, B450, 대부분의 B450 보드에서 가능. 그리고 8기가 곱하기 2개. 이때 사용하세요. 램타는 18, 21, 21, 21, 44. 전압은 1.35. 10개 중에 8개는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8개로 하죠. 요새는 거의 다 들어가긴 한데, 혹시 옛날 주차 거 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16 곱하기 2일 때는, 똑같은 램타로 사용하시되, 램 클럭을, 아까 얘기했던 그, 3600 말고요. 3400이나, 3466일 겁니다. 요걸로 해주세요. 조금 낮은 걸로 해주시고, 인피니티 패브릭을 당연히 절반 수준인 1700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1700323.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8기가 곱하기 2지만, 오버 이상이 생기시는 분은, 16 곱하기 2와 같은 클럭으로 낮춰주세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성공하실 겁니다. 삼성 C다이 최신 주차 기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혹시나 하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점 있으면은,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램오버, 이거 안정화는 어떻게 하나요? 제 영상 찾아보면 안정화 할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찾아보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TN5 검색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CPU G 검색해서 받으시면 클럭도 확인됩니다. TN5는 기본이 5주기이기 때문에 이거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리얼벤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를 한 30분만 같이 돌려주세요. 요 정도만 해서 다 통과하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 보통 이상 증상이 잘 없습니다. 램오버 이상 증상은 뭐 블루스크린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 돌리면 아예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잦은 게임 튕김 혹은 더블 부팅이나 아니면 지 맘대로 꺼짐 멈춤, 이게 다 실패 증상이니까 다양한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램오버를 푸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쓰는 메모리가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젠2 기준이고요. 젠 플러스는 예전 영상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4대 회사 메모리 오버클럭
국민어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